명품공림의 제기사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어디 나왔냐면요. 신림시 군자동 나왔습니다. 자, 사건 번호가 2022타 57301. 자, 토지가 81평에 건물 면적이 120평, 제시해가 또 50평 있네요. 자, 20억인데 지금 14억까지 떨어졌습니다. 다세대 건물이에요. 가구 수는 하나 둘 세 가구 정도 되는 것 같고, 아, 안타까워요. 요즘 이슈가 많이 나오죠. 전세 사기, 그리고 이제 전세값이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전세를 거의 금액을 회수를 많이 못 해 가지고 저도 이렇게 이제 경매를 찍기도 어떻게 보면 불편해요. 지금 사회가 이슈가 전세 사기, 그리고 뭐 그런 등등 이슈가 많이 나오고 경매 중단 많이 나왔는데, 조심스럽게 저도 이제 이렇게 나와서 찍는데, 뭐 직접 이제 그전에는 이제 좀 벨도 좀 늘리고 그랬는데, 지금 이제 이슈가 그러니까 벨 눌리기까지는 좀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고, 간단하게 이제 동참을 좀 할게요. 경매를 나와 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준다는 것도 너무 좀 불편한 좀 심정이고, 사회 좀 동참을 좀 하면서 살짝 그냥 겉모습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이주자 택지 같은 건 뭐냐면은, 기존에 이제 자기 원주민들이 택지 개발을 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땅이나 주택 같은 게 있으면은 LH에서 이주자 택지를 줘요. 그래가지고 이제 니네가 집을 지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데, 지금 이렇게 내가 보는 거는 이 건물이에요. 이 건물, 이 건물인데 융자가 한 11억 정도 있어요. 1순위가. 나머지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2억 6천이에요. 아마 회수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왜 그러냐면 융자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보고 들어왔으니까. 근데 2억 6천이 있는데 회수가 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뭐 낙찰이 뭐 높게 되면은 모르겠는데, 지금 또 경기상 낙찰이 또 높게 될 것도 아니고,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14억까지 떠졌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유찰 돼 가지고 한 12억대나 낙찰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, 11억이 돼도 안타깝습니다. 하여튼간 이 세입자들은 금액이 2억 6천이라는 돈을 회수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돼 있고 1층은 별 있고,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경매나 1층 같은 거 했을 때 무조건 1층은 무조건 사라. 그전에는 옛날에는 뭐 1층이면 무조건 땅 파기 전에 사람들 1층은 다 계약을 했는데, 요즘은 1층이 너무 다 비어 있어요. 뭐 판교 그런데도 초토화 상태예요. 초토화 상태. 자, 여기 주차장이 이렇게 있고 건물은 되게 깔끔해졌습니다. 1층에 지금 상가를 이렇게 빼놨어요. 원래 이런 거를 1층에 원래 주차장으로 좀 뺐어야 되는데, 건축주들 같은 거는 1층 상가에도 하나 더 질라고 노력을 많이 해요. 왜 그러냐, 1층 상가 하나만 전화도 임대료 받으니까. 근데 이제 주차장을 안 뺀 게,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. 뭐 1층에 뭐 이렇게 상가 하나 져놓고 이렇게 깨끗해요. 뭐 공사는 다 끝난 것 같고,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건물이 좀 깨끗한 동네인데, 거의 1층이, 여기는 1층이 다 초토화예요. 1층이 임대가 10개 중에 한두 개 다 임대문이에요. 1층이 주택도 많이 빼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, 상가를 너무 많이 빼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면 상가도 인구 비례에, 그 지역에 비례해서 상가를 많이 적게 빼야 되는데, 예를 들어서 뭐 인구가 10명인데 상가가 20개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런 이제 신도시들이 많아요. 인구는 20명인데 상가는 50개, 그럼 거기서 그 장사가 되겠냐고요. 상가가 다, 그전에는 아파트 상가들 막 하면 서로 분양받고 막 진짜 막 난리가 아니었었는데, 요즘은 아파트 상가도 1층에 그냥 공실이에요. 공실. 이게 시대가 변해가지고, 아, 이제 1층 상가도 안전하지가 않구나, 이젠 약간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제 시대가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. 1층 상가도 안전하지가 않구나. 그럼 1층 상가를 어디를 사야 되냐. 강남에도 1층 상가가 비어 있으니까. 근데 그런 동대문, 요즘 동대문, 저 이제 어렸을 때 동대문 막 두타 막 그런 데 가면 새벽에 가면 난리 났었잖아요. 막. 근데 동대문 두타도, 동대문 두타, 동대문 새벽시장, 거기도 다 초토화 됐어요. 다 비어 있어요. 왜 비어 있냐? 인터넷이 쇼핑몰 쪽으로 많이 가고,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게 새롭게 IT 쪽이 너무 부각이 되니까 그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굳이 동대문에서 내가 장사할 필요 없다. 왜? 플랫폼으로 동대문에서 그냥 일반 도매 소매를 플랫폼으로 다 한다고 하니까, 그러니까 초토화 되는 거예요. 시대가 너무 좀 빨리 좀 움직였죠. 아이폰 나온 지는 기껏 해봤자 2009년도니까 어떻게 보면 짧은 역사예요. 한 10년 좀 넘었는데,
그 안에 10년 역사의 플랫폼이라는 사업이 너무 발전이 돼 있으니까 상가들이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. 왜? 그전에는 상가들을 앞에다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지금은 상가를 1층은 안 가냐면 내가 창고에다 집어넣고 플랫폼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장사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. 왜? 전국에 있는 사람이 다 보고 내가 1층에서 장사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보고 시대가 그렇게 변천했습니다. 이거를 빨리 본인이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안 받아들이고 나는 무조건 1층 상가를 무조건 사고 세를 할 거야. 자, 여기 진짜 깨끗해요. 승강이 놓고 다 있는데 건물도 자 외장 내가 항상 얘기했죠. 외장이 괜찮으면 안에 내장도 괜찮다고. 이거는 외장도 괜찮으니까 내장도 괜찮아요. 다가구 주택이나 전원주택 볼 때도 물론 유치만 보지 말고 내가 전원주택을 경매를 받을 때도 외장도 보세요. 외장을 잘 해놓고 마당 관리를 잘 해놨으면 내장도 좋은 거 썼습니다. 내장도. 지붕은 징클로 했어요. 요즘에 지붕은 징클로 많이 합니다. 공사비가 덜 들어가요. 그리고 징클로 한다는 게 자체가 시공이 빨라요, 지붕이. 그리고 이제 일단은 뭐물 같은 거나 누수. 그러니까 요즘은 1층을 산다고 무조건 수익률이 나는 건 아니에요. 시대의 좀 흐름에 쫓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했는데 그전에는 아파트 상가나 뭐 하나 딱 파고 그러면 1층은 무조건 다 계약이 다 됐습니다. 요즘은 뭐다 계약이 안 되는 상태고 또 이제 현찰이 또 많이 안 돌아가가지고 사회에 또 약간의 경기 침체도 있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집값이 회복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. 왜 그러냐면 요즘에 20대, 30대들이 국가 정책이 너무 좋게 합니다. 전세도 100%에 중기청에서 1.5%에 청년들을 대출을 다 해주고 그리고 뭐 중소기업은행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1.5%의 청년들 그런 것도 다 해주니까 그 청년들이 집을 사고 50대 40대들이 집을 산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 청년들 20대 30대들이 집을 안 사요. 그러면은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우리가 집이나 상가 살 때는 이 40대에서 50대에서 60대들끼리 그냥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냥 핑퐁 게임이라고 보죠. 왜 그러냐면 20대, 30대들이 집을 안 사니까.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참고하시고, 내가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냐, 앞으로. 아,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나, 아니면 내가 비트코인이냐, 아니면 내가 요즘 뭐 사업이 뭐 플랫폼 사업이나 그런 데로 투자를 해야 되나. 그런 것도 시대를 빨리 파악해가지고, 어느 정도 좀 효율적으로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. 세상이 좀 바뀌어가지고, 부동산은 답이 아니다. 물론 답이 될 수도 있겠죠, 부동산이. 참 안타까워요. 전세 사기 이분들도 2억 6천을 회수를 못합니다. 은행에서 한 10억 정도 회수를 가져가니까 너무 안타깝고. 그러니까 전세가 무서워요, 요즘은. 전세로 계약 들어가기가 저도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.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? 물론 그 보증보험 가입해가지고 정부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한번 그 전세를 해가지고 돈을 회수를 못하는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생겨요. 거의 대부분 트라우마 생기고 겁이 나고 지금 또 이렇게 보니까 월세나 아니면 반전세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내집 마련하기 참 힘들어요. 내집 마련하기 힘들고 젊은 세대들을 내집 마련하는데 꿈을 아사가니까.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은, 아, 진짜 자살하고, 아, 그게 진짜 안타까워요. 그리고 저도 이제 이게 경매, 이거를 조심스럽게 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, 일단은 뭐,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항상, 그전처럼 촬영하는 것보다는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촬영을 하겠습니다. 투자할 때잘 하세요. 지금 이렇게 좀 혼탁하니까. 경매로 투자할 때 15억의 값어치가 있나 없나 그것도 해보시고 이거 15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15억이면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한400 정도 최하 400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임대료가 400이 나올 수 있는지 근데 꼭 저는 그래요. 이게 뭐 15억에서 임대료를 꼭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런 케이스도 있고 내가 100억짜리 건물 사가지고 임대료가 1,000만 원 나오는 것도 있어요. 그거는 임대료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물의 위치 그리고 거기에 형성돼 있는 거 건물의 값어치 그런 걸 보고 들어가는 거지 100억짜리가 무조건 임대료는 나는 6천이 나와야 된다
그런 상황 방식은 아니에요. 100억짜리는 100억짜리 나름대로 다 있는 거예요. 자, 현장에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아, 자, 명품 경매 정의사였습니다.